형님 지금 아니면 놀 시간이 없어서인데 간만에 문화생활도 좀 하고 싶고. 그럼 둘이 볼래? 에? 어? 둘이 봐. 나 아까 사실은 엄마랑 통화했었는데 계속 집밥만 드신다 물린다고 저녁 안 드셨다는 거든. 그래서 가서 엄마 뭐든 사드리려고. 난 괜찮으니까 내 둘이 봐. 실수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얼른 가라. 선명! 저 기분이 비지컸지. 빛 양보를 하는 전설이군요. 저 이라니 마쌤이 먼저 나한테 표 줬고 나 완전 좋아서 땡큐했고 그 다음에 마쌤이 선배한테 표 줬고 직접 동료끼리 같이 온 건데 뭐. 내가 아무리 동생이지만 다짜고짜 형이 양보하라면 다 해야 되냐? 너 형한테 하늘을 우러러 솔직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냐? 하늘을 우러러 완전 솔직한 사람이 어딨냐? 근데 이건 좀 일이 있을 거 아니잖아. 김쌤이랑 나랑 뮤지컬 보러 온다니까 온 거잖아. 아니? 그래. 그랬다. 어쩔래. 아, 왜 이래? 잠깐만. 저기 좀 해. 아, 내가 지난번에 너 교감 선생님 만난 사람이랑 지금 내가 똑같거든? 회사에 뻥치고 땡땡이 깐 거 맞구만. 아, 너 경건했냐? 그래? 어? 아, 진짜. 아, 나한테 숨 좀 쉬지 마. 아, 가만히 숨 좀. 응. 아, 진짜. 아, 뭘 헛떡대. 아, 뭘 또 확 가라. 아, 재밌어. 아, 그 취해도 하지 마. 아, 뭘 바른데 왜 울려? 아, 진짜. 근데 이 밤에 핫도그가 먹고 싶으셨어요? 아유, 나도 삼시세끼를 다 신토불이로는 못 먹지. 한 끼는 뭐 떡볶이를 먹는다든가 국수를 먹는다든가. 떡볶이나 국수나 다 신토불인데? 그게 아니라 삼시세끼를 다 밥을 먹지 못한다는 소리죠. 어째 꼭 우리 딸이랑 비슷하네.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서 개떡같이 말했다고 굳이 지적하는 거? 죄송해요. 자, 서비스입니다. 어머, 장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이렇게 마구잡이 막 받아주면 어떡해. 이제 막판이라고 인심 팍팍 쓰시는 거예요. 막판? 네, 사장님 이제 핫도그 말고 다른 거 하신대요. 다른 거? 아니, 잘 되는 가게를 왜, 다른 거 뭐? 작가 선생님하고 얘기는 된 거야? 그동안의 실패를 딛고 이제야 사업에 감을 좀 알았다고나 할까요. 처음으로 와이프한테 태클 안 걸리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 뭔데? 아, 아직 좀 조심스러워서 와이프하고 저만 알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아유, 그러면 동화는 불쌍해서 어쩌나. 어디 딴 데 갈 때는 다 났어? 아유, 아니에요. 아, 동화는 계속 같이 일해야죠. 알았다. 먹는 장사구나, 또. 어? 예, 맞습니다. 아, 얘들아, 미안. 출판사라서. 네, 편집장님. 네. 아, 네. 네. 예, 예. 아, 제가 내일 저녁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땡큐다, 땡큐. 으아! 그냥, 좀 쓰셔 죽은 줄 알았는데.